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4년 제35회 공인회사 시험 대비 빗줄 보기 34회 13번 문제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의 작성 방법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관련 필지 등 기재사항이 복잡한 경우에는 다른 용지에 작성하여 간인 처리한 후 첨부를 하면 됩니다. 2번 거래 대상의 종류 중 공급 계약은 시행사 또는 건축주 등이 최초로 부동산을 공급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분양하는 계약이죠. 3번 계약 대상 면적란에는 실제 거래 면적을 계산하여 적되 집합 건물이 아닌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 면적은 연면적을 기재합니다. 집합건물은 전용 면적을 기재하죠. 연면적이란 각층 바닥 면적 합계를 말합니다. 4번 거래 대상의 종류 중 임대주택 분양 전환은 법인이 아닌 임대주택 사업자, 법인이 아닌 이게 틀렸네요. 법인에 한정합니다. 법인이 아닌 이게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법인인 임대주택 사업자가 임대기한 만료로 분양 전환하는 주택인 경우에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4번 그래서 틀렸고 5번 전매계약 분양권 입주권의 경우 물건별 거래가격란에는 분양가격, 발코니 확장 등 선택 비용 및 추가 지급액 등을 각각 적대 각각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 금액을 적습니다. 입주권 분양권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적습니다. 그런데 입주권 분양권이 아닌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기재하죠. 등기된 이후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자, 다음은 14번 문제입니다. 개업공개사 갑의 중개사물 확인 설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갑은 중개 완성되어 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 중개사물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한다. 쌍방에게 교부해야 되죠? 당사자가 쌍방입니다. 2번 갑은 중개대상물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실제 비담보채무액을 조사 확인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다 했는데 근저당인 경우 현재 비담보채무액을 설명해야 되는 게 아니라 채권 최고금액만 설명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은행에 융자 1억을 받으려면 채권 최고금액 1억 3천 이런 식으로 기재를 하죠. 연체이자 1년급까지 계산해서 그래서 1억 빌렸다가 다 갖고 1000만 원 남았다. 1000만 원이 현재 실제 피담보채무액인데 그런 거는 설명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또 다시 대출 받아버리면 1억 3천까지도 나중에 책임져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3번, 갑은 중개대상물의 범위 외의 물건이나 권리 또는 지위를 중개하는 경우에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권리관계 등을 조사 확인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다. 개업공개사는 선관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뭐 이를테면 권리금을 알선하는 경우도 선관주의 의무는 다 해야 되겠죠. 4번 갑은 자기가 조사 확인하여 설명할 의무가 없는 사항이라도 중개 의뢰인이 계약을 맺을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것이라면 그에 관해 그릇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예, 그렇죠. 거짓말해서는 안될 겁니다. 확인 설명을 안 해도 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뭐, 예를 들면, 양도소득세 같은 거는 설명하지 않아도 되죠. 그러나, 물어보는데, 거짓말로 하면 안 되겠죠. 5번, 갑이 성실 정확하게 중개사물 확인 설명을 하지 않거나 설명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소속 공인중개사라면 자격 정지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은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1번. 갑은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렇습니다. 등록 후 업무개시 전입니다.
자, 그다음에 2번. 갑은 2억 원 이상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공제가입이나 공탁을 해야 된다. 예, 개인은 2억이고요. 법인은 4억입니다. 특수법인은 2천만 원이죠. 3번, 갑은 보증보험금, 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해야 된다. 네, 15일 이내입니다. 15일 이내에 재보증 설정을 해야 됩니다. 4번, 갑이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에는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했는데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임의적 등록취소입니다. 임의적 등록취소니까 취소를 안 하면 업무정지 할수 있겠죠. 그래서 4번이 틀린 정답입니다. 보정설정을 안 하면 임의적 취소. 임의적 취소는 취소 안 하면 업무정지 할수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보정설정을 하고 보장금액 등을 설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이 되겠고요. 5번, 갑은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갱이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해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예, 그 손해란 손해 입힌 전액을 배상해야 됩니다. 보증은 2억을 가입했는데 만약 5억 손해 입혔다면 보험회사에서 2억을 물어주고 나머지 3억은 개인 돈으로 배상을 해야 되겠습니다. 손해액 전부 다를 배상해야 되고요. 손해배상은 세 가지죠. 해업공개사의 고의과실이 있거나 고용인의 고의과실이 있거나 또는 다른 사람의 중갱이 장소로 제공하여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16번입니다. 사무소 명칭 및 등록증 등의 게시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을 게시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증도 게시해야 되고요. 3번, 법인인 개업공개사는 그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4번, 법인인 개업공개사의 분사무소에 옥외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에 기재된 책임자의 성명을 표기해야 됩니다. 맞고요. 5번, 법 7638호 부칙 제6조 2항에 따른 개업공개사는 그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및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했는데, 공인중개사라는 말은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데,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는 사용해도 됩니다.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는 사용해야 되겠죠? 자격증 없으니까 공인중개사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그래서 5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